자, 3프로 상담소 여덟 번째 시간에 2부와 여러분 함께 또 하실 텐데요. 이번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사분이 보내오신 사연인데요. 현직 교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밤마다 투자 공부를 하는데요. 이게 재밌으면 재밌을수록 언제 일을 그만두나 하는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아이고. 저는 작년 코로나로 인한 주식시장 대폭락 시점에 정말 운이 좋게 최저점 3월 19일부터 분할 매수로 시장에 진입해서 시드머니에 물론 이제 시드머니가 크진 않으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익은 미국의 빅테크 주식으로 크게 얻었지만 수익이 날수록 성장주 거품의 두려움 때문에 가치 투자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예측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돼 있다거나 고배당이라는 안전 마진을 확보한 후에 낚시꾼이 낚싯대를 펼쳐놓고 기다리듯 수익이 올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정말 마음이 편했고 제 생각대로 수익이 따라오면 짜릿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삶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교직의 특징은 승진을 하더라도 봉급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요즘 기사들을 보면 대기업에서도 MZ세대들이 승진 싫다, 워라벨을 지향한다 하는데 교직은 더욱 그런 마음이 심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일을 많이 해도 반대로 적게 해도 똑같은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란 직업이 다니면 다닐수록 큰 매력이 없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 큰일 났네. 공무원 공시 준비하시는 분들 들으면 상처받으시겠네. 전업 투자자를 바라지는 않고 그럴 능력도 부족합니다만 40살 전에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어릴 때 깨달은 게 없기 때문에 동네 친구들과 10년 뒤 미래에 관해 얘기할 때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공직의 구조상 문제점이 즐겁지가 않고 즐거움을 찾아가기에는 아직 돈이 여유롭지 않고 밤마다 공부하는 투자가 재밌으면 재밌을수록 언제 일을 그만두나 하는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재밌으면 그냥 병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선배 선생님들을 봐도 즐겁게 일하는 분들이 보이질 않고 결국은 가족 때문에 봉급 때문에 일한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제 미래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업에 대해 공부하고 재무제표를 공부하고 훌륭한 가치 투자자들의 강의를 듣는 게 삶에서 가장 행복한 지금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3프로 상담사에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 근데 직업을 선택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봐요. 어떤 분들은 지금 노량진에서 공시라고 하죠. 공시. 네네. 공무원 시험 혹은 교원 임용고시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분은 막상 그 꿈을 이루었는데 너무 막 안 맞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뭐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일의 어떤 저는 그 이걸 이제 일의 이중성이라고 보는데 정도의 차이만 있지 어느 정도는 다 느끼는 것 같고 좀 요즘은 더 어떤 내가 어렵게 성취한 해서 이제 얻은 예. 직장 직업이지만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내가 가기는 이 길이 맞나 뭐 이런 노래 있죠 G.O.D의 네. 길이라고 제가 옛날에 비슷한 고민 너무 많이 들어서 저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예. 하는데요 이 거꾸로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회경제적으로 좀 이제 여유가 되셔서 이제 좀 은퇴를 해볼까 하면 물론 요즘 조기 은퇴해서 자기 삶을 잘 누리는 거 파이어인가요 맞나요? 네, 파이어죠. 네, 네.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건 좀 새로운 트렌드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일이 왜 이중성이 있냐면요. 대부분 뭐에서 저도 직장인데 저도 저기 뭐 작년에 한때는 그냥 입에서 때려치고 싶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막상 때려치면 약간 섭섭하고 권태롭고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데 권태로움이란 감정이 몸에까지도 안 좋다는 연구도 권태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일이 좋기까지 하면 좋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악을 하면 또 때론 음악이 일처럼 느껴지는 네. 것처럼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을 잘하지도 못하고 아마 음악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서 음악을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마치 내가 적성이 잘 안 맞는 듯 생각하시지만 꼭 그건 아니실 수도 있어요. 교사로서 가르치는 업무가 잘 맞으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사춘기가 여러 번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내가 누구이며 내가 살아온 길 앞으로 갈 길이 맞나 하면서 약간 정체감도 느끼면서 뭐 이런 약간 매너리즘 비슷한 느낌이 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다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이때 중요한 게 이제 확 어디로 이직하거나 그만두는 것보다는 소위 세컨 프로젝트 뭔가 본 업무를 하면서 살짝 좀 다리를 걸쳐서 또 다른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측면에서 그 교사나 이쪽 그 학교 쪽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요. 우리 공부하고 새로 하는 거 좋아하시는 그러니까요. 시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느끼시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저기 뭐 그러시진 않을 것 같지만 그냥 전업을 갖다 이런 것보다는 동시에 이 두 개를 하나 세컨 프로젝트다 하셔서 이거는 좀 취미고 좀 리프레시도 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병행해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긴 그 교사란 직업과 증권회사 직원의 그 일하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극이죠. 극과 극. 다르죠.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임하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아드님이 증권회사 가겠다니까 뭐라 하시던가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죠. 굉장히 네. 아버지는 또 은행 다니시던 분이에요. 예, 저는 이분께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뭐 투자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작년 3월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최저점에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3월 19일이면 최저점이에요. 예, 뭐 그것도 저는 용기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시장은 계속 평생 투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제 생각에서 보면 지난 1년은 매우 예외적인 시장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고속도로로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난 1년을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내가 지난 1년 동안 봐왔을 때 내 성과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는 투자에 있어서 능력과 운의 문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투자에 흥미도 있으시고 전 투자라는 게 굉장히 지적인 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많이 알고 공부해야 되고 근데 공부 많이 한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부 안 하면 필패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들어간 학습에 들어간 인풋과 성과의 아웃풋의 인과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 것이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용기 있게 투자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린 투자로 돈을 벌게 되면 어디까지가 실력이고 어디까지가 운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투자는 운이라고 하는 요인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자연과학처럼 인과관계가 100% 작동하는 그런 게임이 절대로 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성과가 꼭 좋아진다라는 보장 저는 거의 없는 영역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할수록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 생계비는 내 월급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여유 돈으로 투자하신다 그러면 뭐 시장은 제가 미스터 마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누가 알아요? 뭐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통제 못하는 건데 여유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나쁜 가격에 주식을 안 팔 수도 있어요. 저는 은행 예금 중요하다고 봐요. 은행 예금이 자산을 많이 증식시키는 데는 지금 뭐 지금 이자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좀 작년 3월 같은 팬데믹 때 여유 돈이 있으면 그때 살 수 있는 재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인생은 계산하기 힘들어요. 투자도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뭔가 생계는 나의 노동으로 하고 여유 돈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게 궁극적으로 저는 더 승률이 높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난 1년 동안의 흐름이 조금 예외적인 걸로 생각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이제 그 아마 이분도 그 부자가 되려는 아주 강한 욕구가 있으신 분 같아요. 근데 이제 직업으로는 그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부를 만드는 거는 사실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가 있으면 꼭 투자로 다 뭐 부를 일궈야 된다라는 생각은 버려라. 직업을 통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다 사실은. 근데 모든 분들이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아, 직업에서는 부를 창출할 수 없으니까 꿈은 한가한 안정적인 직업을 잡고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김학균 센터의 말씀대로 그 한가한 시간 혹은 이런 시간을 확보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꼭 투자에 성공하는가? 또 그건 아닐 수도가 있거든요. 뭐 그렇기로 한 따지면 정말 방학이 있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사 이런 분들이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주변에 막 바쁜 사업가, 그죠? 네. 막 바쁜 직장인이 또 주식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직업으로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원천 봉쇄하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본인의 어떤 부에 대한 관념도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교사, 소방관, 공무원 이런 류의 봉사를 이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직업 이런 것들을 갖고 그 부의 기준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재테크를 해야 되고 이런 건데 만약에 거꾸로 정말 그 정도로 본인이 부에 대한 욕구가 컸다면 차라리 증권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거나 세일즈맨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성과에 연동된 급여체계가 보장돼 있는 그런 직군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전에는 사실 뭐 별다른 고민이 없더라도 경제가 고성장할 때 저희 부모님이 직장생활 하실 때는 은행 금리가 20%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쓰고 저축하는 걸로써 이제 부가 쌓였는데 저는 뭐 주식은 투자 안 하고 살 수 있어도 뭐 주택은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교사나 이런 분들은 조금 오히려 밸런스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일수록 조금 더 위험한 자산에 안정적으로 소득이 있는 분이니까 위험한 자산에 오래 투자할 수 있고 또 오래 투자하게 되면 이제 리스크가 이제 조금 낮춰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은 오히려 이분 입장에서는 좀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직업적 여건이 돼 있는 거 아닌가. 네. 그 환경하에서 뭐 부분적으로 뭐 생활인으로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이렇게 뵙고 그러면은 뭐 통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돈이 여유가 있어요.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길게 보면 이게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큰 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럼 기간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적게 투자하더라도 부자들을 따라해야 돼요. 내 돈이 100만 원밖에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더라도 이걸 한 종목에 다 사고 이런 거는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급증이 지난 1년은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근데 투자라고 하는 게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뭔가 내가 잘 모르는 걸 했을 때는 재산이 다 날아갈 수 있는 게 투자이기 때문에 전 조급증이 가장 나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길게 보고 그런 돈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그냥 선생님으로 일하시고 월급 받으시고 여유 시간에 또 투자에 대해서 식견을 쌓으시고 자기가 감당할 만한 리스크를 주면서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더 나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님도 사실 뭐 경우는 조금 다른데 네. 직업으로 막 큰 그러긴 좀 불가능하시죠? 현재는 그렇죠, 그렇죠. 아 뭐 네 과도 그렇고 네. 피부과를 했으면 모르겠네요. 개업은 피부과로 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 아, 이 농담인데 너무 진지해. 시술을 받으면 상담은 무려 뭐 이런 피부과로 네 부자 된 친구들을 보면 그런 엉뚱한 생각을 피부과가 됐군요. 네. 여기 센터장님 뭐 하신 말씀 중에 그 여유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좀 저도 가슴에 와닿고 다 떠나서 사실은 여유가 있어야 그 안에 자유, 행복, 따뜻함도 느끼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공간에 여유가 없으면 네. 되게 중요한 어떻게 더 본질적인 삶의 가치를 좀 잘 못 느낀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오늘의 초대 가수님인 나미님께서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에 바이오주에 크게 몰리고 한동안 주식을 안 보다가 코로나 시국에 바이오주가 크게 올라 탈출 기회가 와서 탈출 기회를 잡아 다시 주식을 시작하는 중고 주린입니다. 저는 주식으로 인해 사실 많은 걸 얻었습니다.
꼭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다 보니 부모님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자관계도 더 돈독해졌고요. 부모님은 투자부터 시작해서 저를 존중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탄할 것 같았던 순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전적으로 매매에 있어서 제 의견을 따른다는 거였죠.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같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주에 투자했는데 6,600원대부터 매집하기 시작해 단기 3만원 후반대도 찍어봤던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도 타이밍이었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 회사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바이오주가 진짜 진격의 바이오주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저는 하루하루 행복했습니다. 하루하루 불어가는 돈이 저희 가족을 감싸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지난 1월 바이오주 대떡락의 시기가 왔고 2만원대에 부랴부랴 저희는 원금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익분만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가 현재는 만원 초반대더라고요. 장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상황을 이야기하면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장 시작이 두려워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괜찮아 괜찮아 다 이것도 인생 공부야 라고 하시지만 노후 자금으로 투자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면 마음이 참 아들로서 좋지가 않더라고요. 김프로님 그리고 윤대현 교수님, 아버지 앞에서 저 당당해도 괜찮은 거겠죠? 조금 더 깊은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보건의료계열 대학교를 다녔는데 전공이 안 맞아서 5년 내내 학교 생활을 잘 못했어요. 운 좋게도 서울 상위권 대학원에 있는 제가 맞는 전공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5년 내내 자존심 바닥인 상태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의 자존심을 일으켜준 것도 주식이지만 요즘엔 주식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 얼굴 보기가 참 죄송하네요.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서 꼭 제 사연이 소개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저는 서울에서, 아버지는 대구에서, 어머니는 부산 본가에 계시고요. 또 제 남동생은 포항에서 군 생활 중이지만 종종 저희 가족이 모이는 날이 있거든요. 3% 상담소에 이 사연이 나온다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꼭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 아빠 진짜 제가 믿음 못 주는 아들이었던 거 너무 잘 아는데 다시 한번 믿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고맙고 사랑하고 진짜 잘해낼게. 정말 고마워요. 글쎄요. 굉장히 좋은 가족이네요. 네. 저는 뭐 아이고 이런 사연. 네. 이런 사연을 이제 매우 제가 좋은 뜻으로 자랑형 사연이다. 자랑형. 네. 왜냐면 그 자랑할 만한 일이고요. 뭐 주식 뭐 어떤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그 뭐 부모 아버님 또 사연 보내주신 아드님 관계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예, 거꾸로 아버님이 훌륭하시다 아, 이러기가 참 어려운데 최근에 좀 뭐 우연한 자리에서 큰 기업을 하시는 회장님이랑 식사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가족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좀 뭐 여러 가지 뭐 공부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이제 그 자녀분들한테 이제 손주들한테 주식을 좀 나눠줘서 주식 교육을 통해 네. 경제도 좀 사실 저희 사연도 봐도 좀 그렇게 하는 그 저 아버님 어머님들도 사연 주셨던 거 있는데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그냥 만나면 잘하고 있냐 공부했냐 밥 먹었냐 별일 없냐 야 이 자식아 뭐 이런 얘기밖에 안 그러는데 콘텐츠가 있는 게 중요한데 이 세대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묘하게 주식이라는 게 전 세대에 걸쳐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냐 싶어서 실질적으로 그 뭐 좋은 결과 있느냐 없냐를 떠나서 주식이란 내용을 통해 경영도 경제적인 것도 배우면서 부자지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근데 이렇게 권함임을 더 어려울 텐데 자식한테 한번 이렇게 해주는 아빠의 통도 그러니까.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 또 떨어지면 야 이 바보 자식아 그러고 가져갈까 하는데 속으로 그러기 저에게 또 넉넉히 하는 것도 훌륭한데 아니, 교수님 아버님은 좀 무서워 좀 엄격하고 그러셨지 않으세요? 저희 아버님 뭐 그게 무섭지는 전 알았는데 그러셨어요? 네네 네. 저희 아버님 그러고 보니까 아, 우리 아버님 엄청 무서워가지고 저 아버님 자꾸 하셨지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중학교 때 시험을 좀 못 봤는데 괜찮아 한마디가 제 평생 좀 저한테 힘이 그러니까 저도 저한테 괜찮아 괜찮아 좀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저도 네, 중학교 네. 때 네. 여름방학이었나 봐요. 뭐 어떻게 했는데 안방에 딱 들어왔는데 아버님이 피시던 담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담배를 한번 해본 거죠. 그때 걸렸지. 걸렸는데 엄청 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때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야, 다 컸구만. 아,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담배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저는 담배를 지금도 안 피잖아요. 오히려 그런 그 생각이 나네요. 잊어버렸던 네. 기억인데. 근데 아버님은 그렇게 훌륭한데 또 자식은 뭐 어차피 내 돈 내 맘대로 한다 이렇게 예, 사가지 없이 나갈 수도 있는데 사가지. 예, 여기 아드님은 그렇지 않고 네. 사실은 뭐 관심을 되게 원하는데 자녀들이 부모한테 잘 안 주지 않습니까? 저도 아빠 입장에서 느끼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연도 보내고 부모님 생각한다는 아빠 생각한다는 엄마 아빠 생각한다는 얘기도 이렇게 좀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려고 하고 이 방송을 부럽습니다. 전 가족이 모여서 같이 네. 보실 것 같네요. 네. 센터장님도 자녀분이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저요. 저 대학교 졸업한 자식이 있을 것 같은 비주얼입니다만은 네. 올해 유치원에 간 쌍둥이 아빠. 대박. 뭐 근데 저는 주식을 지금 아이들은 아닌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라고 하는 게 뭐 세상이 역동적으로 바뀌고 네. 또 이제 괜찮은 기업들이 이제 주식장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네. 아이들에게는 이제 ETF나 이런 것들 뭐 저도 경제인으로 아이들 그 부양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좀 아이들이 좀 크면 주식도 좀 사주고 싶어요. 주식이란 네. 게 굉장히 지적인 게임이고 세상사에 대한 여러 가지 특히 경제교육이나 이런 건 좋아가지고 네. 초등학생 되면 애들이 잘 먹는 과자 주식도 뭐 한 주 정도 사주고 싶고 뭐 이렇게 좀 해보고 싶고요. 과자 막 사다니는데 그 주식 있잖아. 이렇게 네. 하면 안 사주는 거야. 네, 사연 주신 분도 이 참 돈득한 가정이네요. 제가 네. 뭐 가족끼리 돈 거래한 얘기 들어보면 사실 이런 아름다운 사연보다 돈 그렇죠. 때문에 뭐 이런 게 사실 더 많은데 예, 그래서 네. 뭐 아주 돈득한 과정이라서 제 마음도 따뜻해져서 좋고요. 다만 뭐 또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조언을 드리자면 모르는 종목에 많이 투자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분산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데 종목을 많이 산다 그래서 이게 분산 투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많이 아는 것들을 나누어서 산다는 게 분산 투자의 묘미가 있는 건데 이 30대 분은 제 생각에는 뭐 바이오 주식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아버님이 노후 자금으로 성장주에 많이 투자하시는 거는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이건 뭐 저의 알매 제 지식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장 주식의 경우에는 딜레마가 이 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는데 주가가 높으니까 좋은 게 주가에 어디까지 반영돼 있는지가 참 알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주식은 지금 뭐 아주 공룡이 됐죠. 주당 $3,000가 넘어갔는데 2000년대 닷컴 버블 때도 아마존이 있었거든요. 그때 닷컴 버블 때 아마존은 20년 동안 살아남은 흔치 않은 승자인데 그렇죠. 그때 주식이 $106 하던 게 $8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면 $106 하던 게 $8 갔다 $3,000 갔지만 그 기간 동안의 어떤 마음고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노후 자금이나 이런 쪽은 역시 분산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자기의 어떤 자산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배당주라든가 조금 분산하시면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분의 포트폴리오 제가 모르고 말씀드려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조금 이제 고성장주에 특히 노후 자금을 많이 넣는 거는 결과와 상관없이 굉장히 마음고생도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투자라는 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딱 사는 순간부터 네. 심리적 비용을 치르는 거거든요. 떨어져도 걱정, 올라가도 걱정이거든요. 그런 거라면 조금 분산하시라는 조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돈도 돈이지만은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사실 이 주식을 매개로 해서 가족 관계가 힘들어진 괜히 가만히 있는 분한테 종목 추천해가지고 네. 처음에는 뭐 근데 이제 그게 원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직계 가족은 또 이렇게 또 맨날 봐야 되니까 이거 극복할 수 있는데 조금 먼 친척이라든지 자주 못 만나는 형제라든지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 주식도 너무 이렇게 팀을 이뤄서 하기보다는 주식은 외로운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혼자 결정하시고. 그 사연 중에 저한테 좀 그 도움을 달라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마이너스 24% 초초보입니다. 김프로님 출연하신 유튜브를 보다가 아침마다 세네 종류의 신문을 훑어보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신문을 볼까 하는데 지금까지 신문을 잘 보고 살지 않았고 사회 정치 경제 금융에 문외한이고 한자도 잘 모르고요. 글자 많은 걸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저 같은 주린이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비교적 중립적인 일간지를 추천받고 싶어요. 한국의 중립적인 일간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섞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네, 네. 네, 다소 보수적인 논점, 다소 진보적인 논점이 어떤 신문이 있으신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한쪽의 신문만 보시게 되면 그쪽 방향성으로 딱 이렇게 고정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가끔 나가면 본인의 성향에 맞는 걸 보시되 그래도 억지로라도 5대5가 아니면 한 7대3, 8대2라도 의식적으로 섞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네. 드렸는데 어떤 특정한 일간지가 막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저 시간이 되시면 경제지 하나를 포함해서 논점이 조금 다른 중앙일간지를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그걸 정독하실 시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회사나 혹은 학교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보실 수 포털을 이용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이신문을 좀 보시라고 추천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종이신문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그 전체 어떤 기사 또 광고 동정 이런 것들이 한눈에 쫙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상이고 제 투자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윤 교수님께 좀 도움을 청하는 그런 네, 네. 사연이 하나 있는데 간단하게 네, 네, 네. 윤 교수님께서 읽고 윤 교수님께서 네. 답을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프로TV를 1회부터 꾸준히 시청해온 30대 남성입니다. 주린이 시절부터 팟캐스트에서 친구와 함께를 듣다가 이제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나이에 비해 이룬 것이 없다는 자괴감이 너무 더 심하게 듭니다. 잠이 완전히 깨면 그나마 좀 나아지는데 매일 아침 그 증세가 감당하기 힘들고 저절로 욕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모종의 아웃사이더의 길을 선택해서 온라인으로 학사를 취득해 대학 캠퍼스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생활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연애도 못해본 것이 컴플렉스였는데 요즘 취업 전선에서의 네트워크가 또 하나의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다가옵니다. 주식 운영 분야의 취업을 위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훌륭한 투자 성과를 몇 년간 냈더라도 결국 취업은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자격증 취득하고 성과도 있으셨나 봐요. 네. 저는 결국 이렇게 평생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김프로님, 김대영 교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컨디션이 피곤한 오후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 우울 같은 그 컨디션이요. 눈 뜨자마자 제일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저는 눈 뜨자마자 내 마음이 제일 솔직한 내 마음이 아닌가 있는 그대로 내 마음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게 우리가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긍정적으로 하자. 그래서 좋은 건데 전체적으로 아침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면 요즘 내 마음이 좀 지쳤다. 지칠만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 컨디션이 개운해하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번아웃이 왔구나. 이런 좀 지혜로운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느낌들 이게 좀 전반적으로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외로움. 요즘 외로움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번아웃의 이유라고 그런가요? 네, 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 실제적인 그 업무랑 상관없이 동호회 만들고 이게 지금 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하는 게 그랬군요. 네, 외로움이 번아웃을 일으키면 업무 능률이 떨어
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좀 공부하시다 보니 좀 더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제대로 연애를 아예 안 하신 건 아니고 제대로 연애를 못 해본 거니까요. 제대로 일단 네. 하셔야 되겠네요. 네. 제 나이 돼도 제대로 연애를 못 해본 것 같다는 아주 많으니까 사랑은 아니 되게, 교수님 네. 성우님 보고 계시죠? 아니, 저는 했는데 네. 사랑은 어렵다는 뜻이죠. 사실은 연애는 그래서 관계도 어렵다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 바쁘시겠지만 좀 친한 친구도 만나시고 이 연결이 중요합니다. 좀 봄도 즐기시고 네. 좋은 음악도 즐기시고 하셔서 마음에 이 좀 지친 마음을 위로해줘야 공부 성과도 나고 사실 조금 좋은 일들도 많이 해놓으셨는데 이게 또 뿌듯하게 느껴지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좀 이미 이런 것은 좀 느끼시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 네. 다시 좀 내 마음에 힘을 주는 그런 마음 충전 활동들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주식 운용업을 그 희망하시는데 네. 그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돼도 사실 힘듭니다. 여기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네, 다른 사람의 돈을 대신 운영해서 성과를 네. 내서 그걸 업으로 한다는 게요. 네, 그게 뭐 딱 맞아서 성과를 내는 분도 있지만 네, 많은 분들이 아 이건 천형 같은 일이다. 네, 그런 아 실제로요. 저도 이 운영업을 해보고 펀드 매니저를 해봤지만 저는 그거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막 그 스트레스가요. 그래서 그냥 내 돈 내 산. 그냥 내 돈 내가 하고 그리고 그냥 딜 딱 해서 딱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딱 결정되고 그런 게 네. 네, 좋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워낙 자리가 작아요. 그렇군요. 네, 네트워킹을 떠나서. 모집하는 분은 너무 작고 희망하는 분은 많으니까 사실 지금 사연 주신 분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보다도 훨씬 좋고 그렇더라도 안 되는 분들도 있다. 나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네, 마시고요. 네. 최선을 다해보시고 다만 안 되시면 아 그거 진짜 어려운 거라는데 그렇게 마음 드셨으면 좋겠네요. 잘 되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 노래를 저희에게 신청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기대됩니다. 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을 별로 못 나눴네요. 주식 하고 계신 분 네. 세 분 중에 어떠세요? 아 제가 그 올해 그 종목 얘기했잖아요. 어떤 종목을 샀어요? 네. 셀트리온을 네. 38만 원일 때 샀어요. 물렸네. 네, 그 38만 원대 네. 이거 좋대 해가지고 샀는데 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야 이제 대박 나겠구나. 아 이제 음악 관둘까? 막 네, 장난 삼아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막 그 10만 원 가까이 막 떨어질 때 지금 식은땀이 나는데 주변에서 그냥 가지고 있어봐라라고 해가지고 네 일단 버티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시작했지만 이제 시작했지만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식은땀이 나시면요 지금. 39만 원에 사실 지금 한 30여만 원 돼 하는데 마음고생을 하시게 되면 39만 원 오면 아마 거의 파시게 될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좋은 기업이라 그러면은 50만 원도 가고 60만 원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마음 줄이는 돈으로 하게 되면 이게 결과가 좋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조언이 드려요. 다행히 막 마음 줄이는 돈으로 안 해 가지고 아, 네. 뭐 그렇게 여유 돈도 아니지만 네네. 적당히 네. 마음 안 졸이는 돈으로 마음 졸이는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마음 졸이는 돈으로 마음 안 졸이는 주식을 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제일 좋은 거는 마음 안 졸이는 돈으로 마음 안 졸이는 주식을 사서 좋은 번데. 자 마지막 노래는 그래도 네. 네. 이제 오늘 사연 받은 내용들도 그렇고 예. 주식 때문에 이제 자기 마음을 여기 교수님도 계시지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만들 때 마음이 되게 깜깜했어요. 그래서 밤하늘 올려다볼 여유도 없었고 그런데 그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어둠이 굉장히 깊을수록 별이 더욱 빛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그런 별빛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거를 마음속의 별빛들을 가득 느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앞날에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네, 저희 노래 별빛이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긴 밤에 그 밤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긴 밤에 그 밤 지나간 추억의 따스한 위로 긴 밤에 그 밤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로 긴 밤에 그 밤 밤에 그 밤 따뜻한 별빛이 내린다 도시의 하늘은 내 맘처럼 어둡다 아픔도 참 많았고 눈물도 참 많아서 까만 밤하늘에 별빛이 내린다 제가 바로 옆에서 듣게 될 주제. 어떠셨어요? 어쩜 왜 갑자기 샤랄랄라 하는데 예? 달콤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입에 확 넣어주고 싶네요. 우리 나무님은요. 나무님을 비롯해서 세 분은 주식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노래를 열심히 하시면 네. 예, 네. 큰 수익이 날 거라고 봅니다. 어떠셨어요? 근데 마스크를 쓰시고도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네요. 네? 예. 예, 네. 아, 정말 전문가가 뭔지 제대로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혼이 실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아. 하여튼 나무님 그리고 우명재님, 우선재님 형제분이죠. 예. 네. 아, 참 누추한 자리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테이지를 만들고 조명을 드리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 그 팬데믹 끝나면 한번 하시기도 하셨죠? 한번 하셨죠? 하겠죠. 다 모아서 출연했던 네. 뮤지션. 아, 좋죠. 자라섬에서. 오프라인으로. 자라섬에서 5천 명 모아가지고. 와, 네. 모일 것 같은데요, 정말? 아유, 주식장 CC로, CC간으로 띄워놓고 이렇게. 네. 아, 뒤에 배경으로. 네, 3% 자라 페스티벌. 자라섬 페스티벌. 3% 머니 자라. 아,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아, 한번 저희가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신 많은 이제 아티스트들 중에서도 특별히 나무님, 우명재님, 우선재님은 1순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비교적 젊은 분들의 사연들 저희가 소개하면서 또 같이 나눴는데요. 글쎄요, 이 그 시기에 맞는 고민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박사님. 네, 아유, 뭐 소장님도 있으시잖아요. 아유, 지금도 저도 있고. 센터장님 저는 요즘에 주식 빠지면 좀 스트레스 받아요. 왠지 센터장님이 의외로 좀 없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닙니다. 네. 좀 말하기 부끄러운 고민들이 많았죠. 그런 점잖은 고민들이 아니었어요. 약간 내공이 느껴졌고요. 뭐 제일 힘든 고민은
내 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은 또 나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남은 잘 위로하는데 나를 네, 잘 못 위로하는 것 같아요. 이 은근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친구 사귀는 것도 오래 사귀다 보면 또 노하우가 생기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이란 친구를 잘 사랑하는 것도 노하우가 필요한데 확실하게 그 오래 전부터 개발되어 있는 그리고 증명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이죠. 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너무 좋고요. 또 봄인데 봄 음악 많이 즐기는 한 주 네. 우리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도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고 아, 예. 또 젊은 분들 사연 같이 했는데 어떠셨어요? 살아간 날은 많고 시장은 오래오래 지속이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어렵지만 전 시장에서 보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해요. 떨어질 때 한없이 떨어질 것 같아도 반전이 있고 한없이 올라갈 것 같아도 또 사이클이 있는 게 시장이니까요. 네. 좀 어려움 잘 견뎌내시고 또 길게 보면 뭐 살아있으면 언제나 주식시장에서는 저는 뭐 승자가 될 가능성이 늘 있는 거니까요. 어려움 잘 극복하시고 좀 부디 길게 보시라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쎄요. 아, 저분들은 뭐 50년 이상 네? 또 그 가까이 사셨으니까 저렇게 달관하듯이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20, 30대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 영혼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고 켜켜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삶의 무게랄까요?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무게가 커지는 걸 통상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그러시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입장에서 또 지금 처한 상황에서 고민이 있으시면 쌓아두지 마시고요. 노력해서 잘 해결하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50대가 되면 저희들보다 훨씬 더 경쾌하게 또 상큼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3프로 상담소 이번 주는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좋은 음악도 선사해서 감사드리고요. 세 분도 더 좋은 노래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네, 예. 네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은 저희 밴드 안녕바다 공연 와주실 거죠? 네. 홍대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자, 윤대영 교수님 그리고 김학균 센터장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